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우리한텐 자연수나 체험이 모두 필요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쓰레기가 썩어가는 기간을 알 수 있었어요. 분리배출에 관심이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생겼죠.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모여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흥미롭고 유익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했는데요. 잘 몰랐었던 분리배출이나 자원순환 방법들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요. 더욱더 보람찬 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쓰레기가 있는지, 우리 지역이 정말 깨끗한지 확인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예쁜 문구들을 해서 주변에 걸어 놓았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UN의 SDGs 17개의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활동을 하면서 17개 목표에 한해서 아이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학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까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실천할 수 있었고,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재활용할 때 밟아서 버리고 비워서 버리고 헹궈서 버리고 이런 거 아예 유치원 아이들이 뭘 알아 했겠지만, 플라스틱을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빨대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안 좋은지, 환경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조기 교육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자원을 순환하는 교육을 통해서 자원을 보호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에게 교육이 참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교육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